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지 인성입니다. 자, 오늘은 초심 느낌 리저버리는 갬성으로다가 오늘 M3를 타는 로라의 동생 러른 두 살인가 러른 한 살 처먹었는데 제정신이 아닌 새끼가 있대요. 월급을 뭐 람백인가 뭐 얼마 번다는데 다 때려박는다고 해가지고 오늘 멋있게 이게 그 23주년 그 대가리 아픈 모든 첨단 기계들이 처박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랑 라인딩 치면서 라가리 짝짝짝짝짝짝짝 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파리 페퍼. 오우 너무 신난다. 야, 우리 M3 오너! 자, 우리 기택이 모셔봤습니다. 와우, 기택아, 반갑다. 어? 기택. 아, 기택이! 기택이 동생! 캬, 쏙소리가. 약간, 약간 양아지 음성이 있어가지고, 요 친구, 혹시 옛날에 뭐 이렇게 막 그 빠치 좀 잘 치고 그랬던 거 알지? 아니요, 저는 친구들이 뒤에 빠져가지고, 요것만 그냥. 아,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구나. 약간 라갈창 스타일. 오케이, 라갈이 음성인데. 자, 이게 그 23주년 뭐 그 M3라는 거야? 23년식이고요. 50주년. 네. 아, 50주년. 그러니까 50주년 그 이 어떤 레디션이라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이 M3. 와, 간지가 솔직히 뒤져. 요즘에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썩차나 양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타보고 싶었어. M3. 밸런스의 제왕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거 솔직히 뭐 월급 뭐 람백이든 람백50이든 네. 솔직히 무슨 일을 해야 이런 걸 타는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잖아. 하는 일은 그냥 건축사 사무소에서 그냥 사무직. 사무소 거기에서 이제 뭐 현장 그 뭐 이런 거 막 다 마사마리 이런 건가?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현장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느와르를 많이 봐가지고 네. 알잖아. 리얼한 거리 갬성 다 네. 그냥 쳐들어가! 이러면서 막 다 부셔버리는 거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는 아니지. 아, 그렇지. 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쳐맞았을 것 같아 옛날에, 그지? 요게 아드가 그렇게 뒤진다며. 요 베비! 야, 라란색! 뭐 이거 뭐 스모프 파티야 뭐야 이거. 야, 좋다. 뭐야 이거 뭐 아날로그 막 그런 갬성해야 되는데 다 디지털로 때려박혀 있네? 야, 이런 뭐 이런 거 다 그 스티커 붙인 거냐 뭐냐 좀 그지 같아. 카본. 아, 리얼, 리얼 카본이야? 네, 카본입니다. 와, 개 대박. 우와, 야. 야, 이 M3 뒷대가리 이거 스포일러 이거 뭐 순정이야 뭐야? 뭐 순정. 아, 순정. 그리고 이 레가리의 어떤 그 카본, 풀카본 그거지? 네, 맞습니다. 야, 밸런스가 진짜 램성을 늦을 것 같고. 야, 이 자연빵 낙가래. 그리고 여기 네발 꼬치마오라. 그 감리 그거 일해가지고 300에서 350만 이렇게 왔다 갔다 번다고. 이게 사실 뭐 웬만한 또라이 아니면은 저축을 해서 이제 뭐 어떤 미래 발전적이고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이질랄인데 그냥 얼추 몇 개를 더 포기했든가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일단 금액대 얼마 나가는 거야? 차값으로 한 달에 150만 원. 150만 원씩 쳐 날라가는 거야? 기름값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기름값이 100만 원 정도. 그냥 고장나면 작살 날 수도 있겠네, 진짜. 뭐, 350이라고 했을 때, 차값으로 150 날라가면은 200 남는 거고. 200에서 이제 기름값으로 100만 원. 그쵸. 와, 그냥 100만 원 남는 거네? 그쵸. 그냥 좀 들이타면 되는데, 그 100만 원을 꼭꼭 거의 쓰는 거 아니야, 또래처럼. 근데 기름을 진짜 뒤지게 쳐먹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름을. 네. 그렇지, 그렇지. 이게 무슨, 저기 뭐, 람삼공화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막, 그냥, 애매는 대면은 나가다 보니까. 이게 한 뭐, 1, 2kg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 그냥 기본 자연빵 하는데 뭐, 한 달에. 시내에서는 한 6, 7kg. 6, 7kg. 쏘면 뭐, 3, 4 나오고. 싸면 3,4 나오고, 야. 싸면 3,4 나오고.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은, 100만 원으로, 뭐, 월세 살을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부모님한테 무조건 얹혀 살아야겠네? 나가라고는 하시는데, 저는 때려주고 나갈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야, 어머님이 그, 참 보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의아하겠다, 그지? 차값으로 막 150 세러 넣으면서 월세 아까워가지고, 웬만 원 불편해서 나가는데, 그지? 그쵸. 야, 그러면은 이제 뭐 한 100으로, 쌈배 피고, 뭐, 술 한잔 처먹고, 뭐, 핸드폰비 내고, 뭐, 저축을 어느 정도 하는 거야? 저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야, 부모님이 정말 대성 통곡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멘트. 그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원래는 한 50이라도 하고 30이라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지금 아니면 못 할 것 같기도 하고 미친 척하고 한번 타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 진짜? 다 세려받고 해보는 거. 아, 다 세려받고. 야, 기택발이야. 기태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기태야, 이 M3 진짜 뭔가 밸런스 느낌이 타자마자 예술이다, 잉? 그쵸, 밸런스 하면은 또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이거 연비 1, 2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냥 계속 로지라고 막 신호를 주네, 차가. 대면은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요. 구독자님들은 좀 궁금할 수 있잖아. M3를 32살에 1억 3천을 뭐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잖아. 아까 뭐 150 때려박는다고 했나? 네. 이게 그러면은 뭐 리스를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은. 아버지가 아빠가 사줬네 이 새끼. 아이씨, 아빠 찬스로 구라 뭐야, 150 때려박는 구라지. 아니 그건 진짜고요. 아버지가 뭐 원래는 제가 리스로 뽑으려고 했는데 리스로 뽑으셨어요. 아, 나 이 새끼 죄손 새끼. 근데 그러니까 150은 뭐 어쨌든 네 돈으로 메꾸는 거야? 리스로 뽑아주셨는데 제 급여에서 다달이 150씩 제가 아이고 기름값은 제가 다 내고
기름값 100만 원 나고, 아, 그럼 그게 불안 아니네. 150. 갚아 나가면서 타는 느낌으로 제가. 야, 니 그, 람150, 람백 벌어가지고 그거 1억 3천 언제 갚냐, 새끼야. 너 거의 뭐, 그냥 노예라고 보면 돼. 뭐, 말라 죽는 거죠, 뭐, 그냥. 근데 진짜 아까 다 새로 받는다는 건데,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야, 이거, 낼만 한데? 인생 로즈만 한데, 느낌이? 와우! 와! 야, 150, 내가 내줄 테니까 형이랑 반반씩 하자. 80씩 내고, 형이 2주일에 투카를 너한테 좀 빌려주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어떨까? 아니요? 썩다리가지고 여기 바꿔가지고. 아, 나 이 새끼 정말 돌아버리겠네. 오케이, 썩다리라니. 야, 이거 진짜, 이거 탈 때 장점은 어떻게 되냐? 좀, 어? 자세죠. 자세. 근데 제일 장점은 운전하는 재미가 아무래도. 그치.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알아보나, 이걸 타면은? 근데 확실히 예전 3시리즈랑은 디자인이 좀 달라져서 오빠 병신이야 소리는 안 듣는 것 같아. 아, 그치. 야, 1억 3천인데 오빠 병신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32살에 이렇게 좀 어떤 그 마인드, 그 때려먹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무조건 차에 몰빵 때리면서 저축을 안 하는 멋있는 30대가 되겠다. 옛날부터 꿈을 꿨다든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고 버러지가 됐어? 아니야, 이거야. 아버지가 그래도 사줬다는 게 대단하네. 너가 그래도 열심히 좀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사주신 거 아니야? 제가 이런 말은 뭐하지만 액션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아빠 앞에서 막 구두 닦고 막 그 재롱 떨고 막 별의별 쇼 공연 데뷔하고 막 그러겠네, 그치?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감사의 편지도 가끔 쓰고 하루에 5번씩 사랑합니다 하고 있거든요. 야, 역시 공짜는 없어. 150을 네가 감내보니까 어때, 뭔가 삶이? 진짜 처음은 너무 출퇴근길이 너무 즐겁고 출퇴근 빨리 즐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빨리 차 타고 듣고 하는데 그게 딱 이틀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무력은 그게 이틀 삼일 가는 거야. 이제 기름값 100만 원씩 털리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힘든 삶을 좀 끝내고 싶거나 빨리 정리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많이 안 드나? 이 어떤 카푸의 삶을? 조금만 더 해보자라는 생각은 있고요. 또 뭐 투싼 얘기 꺼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주 싸게 한 1500에 끊어가지고 좀 타려고 했지. 야, 소리고요. 미안하다.